There's a song that I like to listen to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덧쌤입니다.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?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 모카팟으로 커피를 만들어 마시고 있는데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고 맛도 괜히 더 좋은 것 같아요. 커피가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의 안정도 되고 집안에 커피향이 가득해지는 것도 너무 좋아요.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. 이삿짐 센터가 좀 비쌌고 두 사람 짐인데 뭐 얼마 되겠어? 이런 생각에 저희끼리 이사를 시도했다가 제가 싫어하는 일 중에 이사가 추가됐답니다. 꼭 필요한 물건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. 포장도 다 직접 하고 유하월에서 트럭도 빌려서 짐을 옮겼어요. 차가 꼼짝을 안 해서 일단 제가 짐을 가지러 갔어요. 걷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. 전에 살던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짐을 내리기가 쉬웠는데 도로 공사를 하는 날 이사를 하는 바람에 차를 건물 앞에 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뒷골목까지 짐을 옮기느라 고생을 좀 했고요. 이런 식으로 왕복을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. 매트리스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고 합니다. 퇴근하자마자 달려앉은 니키타의 친구. 이사를 2시에 시작을 했는데 짐을 다 싣고 출발하니까 벌써 6시 반이 됐더라고요. 하지만 진정한 고생은 이때 시작됐죠. 지금 1시간 지금 옮기고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죽겠어. 이사 온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한 트럭이나 되는 짐을 4층까지 올려야 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 정리 작업. 왜 끊임없이 정리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죠? 이 집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. 페리오라는 공간인데요. 바로 이 공간에 반해서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. 이 가구들은 전에 사시던 분들한테 싸게 산 건데 군데군데 지저분하기도 하고 많이 낡아서 제가 리폼을 해보려고 합니다. 색을 칠하고 쿠션만 새로 사면 될 것 같아요. 자외선과 물기에 강한 야외 전용 페인트를 샀고요. 사포질을 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해준 후에 색을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아침 시간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작업을 했고요. 세 번 정도 덧바르니까 제가 원하는 색이 나오더라고요. 완전히 건조를 한 후에 인조 잔디도 깔았고 쿠션도 주문해 놓았어요. 정리된 집과 완성된 페리오의 모습은 랜선 집들이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